아, 우리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 고에서 전학으로 온.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난 용화 없으면 못 사는 이준. 난 준이 없으면 안 되는 용화. 어. 난 세훈 없으면 딴 친구 만나는 진혁. 나도 뭐 그닥인 세훈이야. 안녕. 여기는 찐이고 준이랑 용화는 유튜브 급이네. 진급. 아, 그분이 급하게 친구 된 거야? 아, 막 급하게는 아닌데 방송에서 오늘 두 번째 만났어. 아, 그 용화랑 준이만큼의 친화력은 아니지. 그치. 그래도 친한 정도지. 막. 전화번호도 모르겠구나, 니네 둘이. 아, 전화번호는 알지. 내가 먼저 물어봤어. 활동할 때 음악방송에서도 막 연락 많이 하고 뭐 음악방송 모니터 나오는 거 찍어서 보내주고 뭐 서로 얘기도 하고. 친구지. 친하게 그럼. 야, 그럼 세훈이랑 진혁이는 얼마 안 됐고 용화랑 준이는 오래된 사이야? 우리는 한 12년 정도. 오, 진짜 오래됐네. 데뷔 전부터. 연습생 때. 어디에서? 회사에 내가 뭐 영화보다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부산 얼짱이라고 뭐 온다고 했는데 이 친구로 온 거지. 영화 봤어. 그때 당시에는 준이는 그 가수 연습생이 아니라 배우 연습생이었어. 배우 연습생으로 만났는데 서울에 와서 처음 본 사람이 준이 형이어서 난 서울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어. 준이가 스타일도 약간 그 코트에다가 머리도 진짜 이만큼 길러가지고 TV에서 볼 법한 그런 비주얼이어서 나는 와, 서울 사람은 이렇게 막 세련되고 멋있구나.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약간 이상한 노래부심이 좀 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상한 노래부심. 너 노래 좀 해? 이렇게 물어봐서 노래방 실력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시중은 올라가? 기억이 없어. 가창력 되게 너 시중은 올라가? 이렇게 아, 그거 안 물어봤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알겠다. 배우 지방생이었는데. 배우 지방생이었는데 되게 가수 연습생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결정이라니 딱 만났을 때 딱 첫 느낌 어땠는데? 되게 잘생 미남이다. 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 생활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약간 표본이 되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얘를 데리고 다녔어. 어딜 가든지 얘를 데리고 다니고 진짜 실제로 서울 구경을 내가 다 시켜주고. 서울 뭐 어디 이렇게 뭐 막 이렇게. 그때 이제 준이 형이랑 자주 연락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헬스장. 내가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다. 딱 이러는 거야. 아. 와, 와 서울 세련돼. 서울 세련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헬스장이니까. 와, 야, 부산도 올라오네. 아, 저도 운동하고 싶어요. 된 거야. 동네 어디? 명동. 명동. 와. 나 그때 부산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명동이었고. 갈게요. 언제 가면 돼요? 아, 그럼 내가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알바를 해. 그냥 끝나고 그럼 7시에 명동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침 7시? 아침 7시. 아. 나는 아침 7시. 알바가 새벽에 끝났는데 7시에 만나자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 난 잠을 안 잤어 근데. 근데 나도 그러면 나도 영등포에 살았으니까 가는데 오래 걸리죠. 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명동을 가는 거야. 헬스클럽 가려고? 비싸더라고. 아, 그치 그치. 비싸. 그치. 좀 비싸더라고. 또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그러면 5회만 끊으래. 들어갔어. 8시부터 막 9시 태보. 9시부터 10시 에어로빅. 10시부터 11시 요가. 요가. 알차다. 이게 쫙 있어. 그룹 엑서사이즈가 있어. 엑서. 오후 4시까지. 와. 하루 종일인데. 하루 뒤에 버리버림 있는 거야. 공짜로 하는 거야.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야. 비싸니까. 개인 운동 같은 거 없어. 중간에 파워가 한 4시까지. 그러면 4시까지 하고 나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샤워를 하는데 칸막이야 딱 고급이네. 서울 헬스장 다르다. 야 서울 헬스장 찍이네. 라고 샴푸. 샴푸를 하려는데 냄새가 고급이야.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약간 사과향이야. 옆 칸에 이제 준이 형한테 형.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응. 야, 용화야. 응. 네 번 까먹어. 네 번 까먹었어. 네 번 까먹었어. 진짜 머리 까먹었어. 너무 좋은 냄새가. 진짜 착해서 사는데 다 했잖아. 다 했어. 씻어내. 그러면은 이 샴푸 향이 몸매까지 막 배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맞아, 나와. 맞아.
영동을 이제 구경하러 가는 거야 이제. 야 따라와. 오 리딩. 하더니 화장품 여러 개가 들어있는 샵이잖아. 거기 딱 들어가. 탁 향수가 촤악 깔렸어. 그걸 다 뿌려. 야 원하는 향수 뿌려. 야, 다 하고 나서 이제 밥을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짜장면을 파는 데가 있는데 어? 거기가 양은 좀 작은데 1,500원이야. 짜장면 두 그릇 다 먹어. 그럼 한 오후 한 6시쯤 돼. 청계천을 가. 청계천을 한 2시간 싹 거닐러. 야. 걸으면서 1가부터 8가까지. 그러면서 이제 딱 시계를 보더니 용화야, 나 이제 알바 가야 돼. 잠을 안 잤어. 진짜 잠 안 잤어. 나 알바 가야 돼. 용화를 어디로 가? 나 이제 다시 영등포구로 가는 거지. 아 그렇게? 지하철 타고 차 먹이는 시간에 그래서 도착하면 10시야. 그럼 자야지. 자, 아침 6시 또 5시쯤 일어나. 그럼 다시 헬스를 시작. 너도 저녁에 알바를 하면 5회 동안. 아니 근데 준이가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 연습생이었는데 데뷔는 용화랑 우리 CN블루 친구들만 하고 준이는 나갔다며. 아, 얘네가 배신해가지고. 어? 배신했다고? 배신? 회사랑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연습생 때 연습생이 트러블이 있어? 뭐 트러블 있어. 우리가 잘못했죠. 그때 나도 이제 20살이고 하니까 술도 먹고 싶고. 그치 그치 성인이니까. 둘이서 이제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어. 그 현장에 회사 관계자가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이준 정용화 회사로 와라. 맞아 원래 그래. 준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를 나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잘 됐다 싶은 거야. 그치. 이제 꼬시더라고. 야, 용화야, 나가자. 갑자기 나가자. 아, 지금 이준이면 지금 배신했다고 그러는데. 배신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나가자. 아, 형 그래도 나는 부산에서 왔고 갈 데가 없다. 이제 이사님 오셨어. 회사에서 다 나가. 했는데 그리고 이사님이 나가 하고 나 또 나갔어. 또 거기서 야, 기회다. 기회. 나가자. 기회를 계속. 야, 내가 계속 안다가니까 내가 먼저 나간다. 오.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뒤따라 나와라. 멋있게 진짜로 딱 하고 나갔어. 오, 와우. 난 갈 데가 없다니까. 부산으로 갈 수가 없어. 그렇지. 난 기다렸지. 아, 어떻게 해서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정확히 한 3분 정도 뒤에 이사님이 들어와서 너는 할 마음이 있구나. 내일부터 연습 열심히 해. 이게 된 거야. 아, 잘 끝났어? 잘 끝났어. 나가고 정리되네. 나 나가서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12년을 알게 된 근데 그게 나 몰라. 아, 그래서 그때 나온 거야? 회사를? 난 그때 이제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봤어. 아니 그러면 그 나가고 나서는 준이가 용화한테 속으로 좀 삐졌겠네. 아 삐지지 않았어. 그리고 연락을 계속 하다가 계속 연락은 했어. 내가 배우 연습생이고 얘가 가수 연습생인데 난 엠블랙으로 데뷔를 했지. 엠블랙으로 이제 데뷔를 하고 얘는 배우로 데뷔를 한 거야. 반대로 데뷔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더니 형 거기서 뭐 하는데? 내 가수에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 아니 아, 진짜? 내가 이 형의 노래하는 거는 시주군밖에 없는데. 시주군 올라가? 그때 그 형이. 그 형이 갑자기 댄스 가수로 왔으니까. 준이는 왜 가수로 데뷔했어? 나는 그때 좀 방황을 했어 사실. 회사에서 같이 방황할 뻔한 거지 그러니까. 방황을 하다가 진짜 정말 운 좋게 B 형을 만나게 된 거지. 오? B 형을 만나게 된 거지. 진짜 어떻게?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 막 친구 오디션 따라갔다가 막 캐스팅했다. 진짜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비 형이 날 딱 보더니 어? 나랑 좀 비슷한 거 같아. 맞아. 그랬어. 처음에. 맞아. 노래 한번 해볼 수 있냐. 노래를 막 했어. 춤을 출 수 있겠냐. 그리고 춤을 막 췄어. 무용했음. 선이 딱 살아있는 거 아니야. 춤 잘 춰. 어 친구는 내 어릴 때 보는 거 같다. 와. 조만간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고 나는 갑자기. 얘네가 이제 데뷔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막 연락이 와가지고 야 그러면 같이 엠블랙으로 데뷔하자. 아 그렇게 얘기 안 했고 내가 회사를 들어왔는데 B 형이 있어. 근데 진짜 준이 B 형이 있어. B 형이 있어. 그러니 용화야
우리 회사 와서 나랑 같이 할래? 그래도 챙겨주더라고. 아, 야. 서로 그리고 승장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겠다. 오, 그치. 지금 반갑지.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든 제일 친한 사람을 데려고 하면 무조건 이준호. 우리 시스코! 너야 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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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이게 있어. 아니, 갑자기. 그냥! 아, 노래방 이게 있어. 춤 스타일이 많이 다르지? 안 주지 6년이 돼가지고 이거 되려나? 이거 뭐, 그래도 뭐 주지? 진짜 준비할 거 없어. 진짜 준비 없어. 진짜 그냥 오늘 왔어 그냥. 최근에 더 진하게 더 선명하게 종민이가 더 보여. 뭐 할 줄 알지 내가? 이준. 준아 원하는 노래 있어? 너무 잘 비 형이든 비 비 그 비 비 형 비 형 비 형이 어떤? 레이즈 레이즈 처음이야. 진짜? 사실은 지금 엄청 떨고 있는데 그래도 시천이랑 또 워낙하니까 봉기랑 같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나마 좀 덜 떨고 있어. 봉기가 조언을 좀 많이 해줬어? 아연감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근데 형이 사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타입이야. 그냥 너 가서 잘해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옆에서 챙겨주지 항상. 야, 아니, 사실 지금 내가 더 긴장을 하고 있고. 너 왜 긴장을 또 내가 뭐가 있어? 나는 이제 제작진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번에 얘기했었거든. 이제 같이 또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대중분들이 FTL랜드 하면 나밖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보컬이 제일. 미용이 잘하라고 네가 민경우랑 다를 게 뭐 있어? 멤버들은 다소에 막 행사 혼자 다니고. 최고야 그게, 최고! 그게 지금 니네가 할 짓이냐? 아니 그래서 열심히 같이 나오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근데 맞아, 진짜 좋네. 밖에 나가면 나보다 더 재밌는 친구고 더 연애도 많이 하고 더 연애도 많이 하고 더 잘 나가는 친구야. 실제로 연예인 동료도 나보다 더 많아. 사실 이제 TV 쪽으로는 홍기가 이제 FTR랜드를 안 알리고 그 사적으로는 재진이가 엄청 알려. 정말 인기 뭐 강남 진짜 이런 곳에서 FTR랜드를 알린 건 내가 아니야. 이재진이야. 아니야. 발톱을 팔아가지고. 진맥을. 약간 호동이 스타일이야. 매너가 좋아. 아, 그래. 약간 거의 업고 다니는 스타일이야. 신경보다도 매너 엄청 좋아. 근데 재진이는 두 손으로 하는데 호동이 형 한 손으로. 야, 근데 너무 늦게 물어봐서 미안한데 니네 무슨 조합이야? 그런데? 진짜 안 얘기했어. 지금까지 나온 애들 중에서 난 진짜 모르겠어. 그치? 많은데? 승훈아, 블루투스 켰어? 켰지. 블루투스 켰어? 켰지. 전학 신청서. 진짜야, 진짜야. 진짜야, 완전 좋은 노래야. 사실은 어떤 조합인지도 궁금하긴 한데 이제 전학 신청서를 통해서 밝혀볼게. 자, 이름, 소속 그룹, 포지션. 먼저 연자는 솔로고 보컬이야. 솔로 포지션이.
이용기 FT 아일랜드 보컬을 담당하고 있고 그치, 보컬이지. 재진이는 FT 아일랜드에서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항이 추가된 연결고리라는 이제 그냥 나왔으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그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의 연결고리는 아모르 파티야. 응? 아, 아 홍기가 아모르 파티 리메이크 했어? 리메이크는 아니고 커버를 한 적이 있어. 어, 진짜? 음악방송에서 다 같이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한 소절씩 부르는 아모르 파티가 있었는데 내 거가 쇼츠가 내가 군대 가 있는 사이에 갑자기 이슈가 됐었어. 어. 그게 엄청 돌아다니면서 홍기 노래 잘하니까 또. 야, 원래 홍기 네 노래 같다. 짧은데 이펙트가 있어. 홍기 키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요구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가지고 정식으로 한번 이제 커버 영상을 찍었었어. 아니 노래 연결고리 어때? 진짜 홍기 노래 같아. 홍기 노래 같아. 그럼, 너 그럼 지금 라이브로 보여줄 수 있어? 아 있지 있지. 아 진짜? 연결 좋다. 재진이도 같이 재진이도 같이 선생님 원키를 했다고? 어. 야 그거 몰라 하나?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뜨끌라갔지. 저거 기억 안 나. 이거 입어야 돼.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뜨끌라갔지. 저거 기억 안 나. 안으로 가지던데. 야 홍기도 기분이 묘하겠다. 아 아니 아니 조용히 살지. 아니 아니 조용히 살지. 왜 처음에 먼저. 홍기야. 야 네 옷이 제일 튀어. 야 네 옷이 제일 튄다고. 야 옷이 제일 튀는 애가 주목 안 받겠다고. 자 음악 오리지널 키입니다. 아 오리지널 키. 처음에는 재진이가 할 거야. 재진이도 노래 잘해.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행복이여. Let's go. 나이는 스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여.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원곡자로서 어떻게 들었어? 친구들이 이렇게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 그래. 너무 좋고 솔직히 얘기해서 행복, 영광. 너무 좋아. 아, 트로트계로 가도 되겠다. 이거 하고 나서 트로트 쪽에 너무 좋아. 트로트 너무 좋아. 할 생각 없냐고 얘기도 나오고 미스터 트로트 2의 또 판정단으로 들어갔는데. 아, 오, 그래. 같이 심사를 봤는데 완전히 저승사자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 힘들게 나오고. 아니 근데 홍기도 나는 되게 놀랬는데 재진이가 노래를 재진이 잘하는 게 얼마나 노래를 하고 싶었어.
맞아,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쟤 이용기가 악기를 못, 쟤 이용기가 악기를 못하니까 네가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야. 그거 누구야? 아니야. 뭘 하냐? 원래. 아, 진짜. 너 왜 김영철 선배님한테 비하인드가 있어? 아니야. 이게 원래. 내가 이제 우리 회사 처음 이제 왔을 때 내가 거의 마지막에 왔거든. 그러니까 재진이랑 다른 멤버들은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재진이는 자기가 보컬인 줄 알았대. 아. 그러니까. 그치, 목소리 좋고. 그래서 서로 지금 각자의 파트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악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내가 보컬이겠구나 했어. 근데 그때까지 재진이의 마음속엔 자기가 보컬이었대. 그래서 노래방을 갔어. 갑자기 가서 노래방을 가서 오디션 때 했던 노래를 다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했어. 그러고 나서 납득을 했대. 아, 너 목소리. 아니야? 아니네. 다른 얘기야. 얘기가. 다른 얘기야. 아니야. 홍기가 일부러 악기 안 배웠단 얘기 있던데. 아니. 맨 마지막에 들어왔고 노래방에 간 것까지도 맞아. 맞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나도 이제 인천에서 조금 노래를 하고 있었거든. 인천. 이제 홍기가 오기 전에 노래 실력을 다 들어봤어. 근데 아유, 보컬은 나다. 해가지고 지금 살짝 신이 나 있었는데 홍기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먼저 노래방을 가. 아니야! 아, 이거 왜 그때 그래? 밟으려고! 이거 왜 야, 재진아! 내가 목소리가 밟으려고! 이거 좀 왜 못했어? 아니, 내가 왜 뭐하고 노래방을 가자고 그랬지? 일단 재진이 형을 들어보자. 일단 들어봐. 그래서 다 같이 노래방을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가방 딱 내려놓더니 천년의 사랑. 아, 또 놓친 거! 박원지야! 보여주려고. 딱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있다가 노래 한 소절 하는데 아, 가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아, 진짜? 그때 진짜 딱 포기했어. 그때. 아, 근데 급하게 베이스 한 거야? 베이스 원래 하고 있다가. 아, 원래 하고 있었는데. 재진이는 거기서 노래 안 불렀어? 노래 못 부르겠더라고. 아, 진짜? 안 불러. 너무 잘해가지고. 공기 전달하고 너무 잘해. 공기 이제 목소리가 다르니까. 시철이도 원래 슈퍼주니어 이제 보컬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나 옛날 락밴드 이제. 메인 보컬 어떻게 양보했어? 양보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재진이처럼. 그냥 인정하게 되지. 나도 근데 트랙스 밴드 제이가 있는데 이제 나 노래하고 그 친구가 노래 팝 노래 부르자마자 아 이런 거구나. 아, 그리고 나중에 나는 다시 댄스 팀에서 슈퍼주니어로 왔는데 처음 래퍼래. 그래서 나 노랜데 가서 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규현이까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아니 우리 예성이도 있고 려욱이도 있는데 왜 규현이가 왔지? 그래서 규현이가 이제 노래를 지연을 하는데 다 제 파트 지연주세요. 규현이 파트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제 파트 잘못 갔네. 뭔지 알지? 내 파트 줄여줘요. 규현이. 자연스럽게 신동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안 해. 신동이는 처음 데뷔할 때가 제일 겁이 나 있던 게 처음 티저 떴는데 모든 사람들이 신동 티저 보자마자 와 진짜 노래 잘하는 거야. 야 신동이나 슈퍼주니어의 메인 보컬이구나. 이래서 티저 뜨고 신동이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형들 나 어떻게 하나. 한 번도 불만이 있던 적이 없어 신동이. 아. 이병 광창모. 아니 선임 말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병 광창모. 아 뭔지 알겠다. 충성. 내 군대 후임이었거든. 아 진짜 군대 선임이었어. 노래 장전 83 노래하고 있어. 자 강세훈이가 노래 1반 장전. 내가 뭐 시킨다. 사랑해요 처음부터. 아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딴 거. 보고 싶겠지만. 아 그거 싫어 안 보고 싶어. 난 열 번이라도 천 번이라도 언니에게 언니에게 처음 했던 건데? 다시 다른 거 군대 같이 있었는데 아, 그 노래는 사실 내가 이제 처음에 우리 부대로 왔을 때 내가 이제 장난친다고 신고식 한다고 와 아니 처음에 갔는데 진호가 있는 거야. 군기 바짝 들어 있는데 진짜 이렇게 걷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걷고 딱 왔는데 진호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이병 광창모 따라오게 바로 그냥 따로 야, 그 쫄았지? 아, 쫄진 않았어. 그치? 나보다 5살 많아. 아, 그래? 아, 진짜? 그래서? 아니, 살짝 겁은 먹었지. 갑자기 오자마자 그치, 뭐, 그래도 고참이니까.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이 있는 거야. 불로 나를 딱 데려가는 거야. 딱 앉으더니 500원짜리 이만큼 쌓아놓더니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아,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박효신도 이렇게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도 해야겠구나 해서 진호 앞에서 그 코인이 다 떨어질 때까지 노래를 거의 콘서트를 했어. 난 앉아있고 이제 창문을 서서 아 초면이었어? 초면이었어. 그러니까 처음 본 거야 그때가. 처음 봤는데 난 앉아있고 얘가 누군지도 몰랐어. 아 진짜? 얘가 아, 뭐 하는 애인가 싶어. 약간 광기를 느꼈지. 광기. 머리가 눈에 광기가 있잖아. 보통 이렇게 돼갖고 동전 딱 올려놓고 그게 신고식이라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노래를 얘가 시켰다는 거. 그래서 속으로 뭐는 아니 되게 높은 애인가? 별의별 생각을 그때 계급이 보였어, 계급이. 그때 내가 1년이었나? 1년이었어. 바로 윗선이야. 얼마 되지 않냐. 어, 나중에는 알고 나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금방 친해지잖아. 완전, 아, 그때 완전 친해. 에피소드 이제 생기고 하면. 그때 엄청 웃겼던 에피소드가 그때 창모가 진짜 운동 중독이야. 근데 이등병이니까 거길 못 들어가는 거야, 헬스를 하러.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와서 이진호 형님 턱걸이 한 세트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 가고 싶은데 너무 못 들어가니까. 아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금단현상 와갖고. 아니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아, 딱 한 세트만 하겠습니다. 한 세트? 이런 봐, 운동 기구를 한번 봐요. 그럼 저를 봐요. 안 돼. 아, 잠깐만. 그때 노래 시켰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그냥 순수했는데 턱걸이 못하게 하니까 갑자기 실민호처럼 설경구처럼 가사 깨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노래방도 노래방이었는데 아 정말 얘는 갈 때 옛날에 쌤이 그 저 계기도 많다. 아 계기 많지. 어. 아 군대에서 진짜 창모가 많이 했던 거였는데 오랜만에 듣고 싶다. 뭐지? 그 아기 공룡 둘리에 거지 왕자들 꼴뚜기 왕자. 아, 그거 잘하지. 그거 성대모사를. 오 그래. 20년째 하고 있는데. 20년째. 일단 둘리 봤지 너희들. 응. 둘리 봤지. 둘리 봤지. 지구에 불시착한 꼴뚜기 외계인 두 마리가 있어. 팍 떨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딱 왕자 꼴뚜기와 이 이제 신화 꼴뚜기가 딱 이제 지구에 첫 발을 디디면서 담배각을 보면서 시작되는 멘트야. 그럼 이제 그 신화 꼴뚜기가 그 담배각을 보면 원주님 다이너마이트 20개라고 써 있는데요. 다이너마이트 20개라고 써 있네. 와. 요거거든. 요게 끝이야. 아이고 어떻게 더 재밌게 살리는 거야? 다시 해보자. 다시 한번 더. 아이고 어떻게 잘 살릴 수 없나? 어. 잘 살렸어. 꼴뚜기. 네, 꼴뚜기 이제 딱 신화가 담배각을 보면서. 네. 원주님 다이너마이트 20개라고 써있는데요. 다이너마이트 20개라고 써있네. 다이너마이트 20개라고 써있네. 대한민국이 이진호한테 잘못 걸렸다. 딱 이진호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 스타일이. 이력에 대해서 한번 써온 게 장수 발라더라고. 닥쳐놨어, 장수 발라더. 와. 쉽지 않은데 장수. 발라더로 20년, 25년 롱다르니까 쉽지가 않지. 그렇지, 그렇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선배님들이 막 25주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하면 와 어떻게 저기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막상 이 자리에 와보니까 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 발라드의 황제 신승호 그리고 라이브의 황제 아니면 이승철 어떻게 보면 발라드의 황태자 성시경 이런 수식이 쫙 붙잖아. 그러면 켄시아가 범수를 어떤 본인 원하는 수식이 없나? 범수는 교과서 아니야 그냥. 그렇지. 아니야 근데 발라드 교과서. 나는 그냥 예전부터 난 사실 신인 때부터 팬클럽도 노래쟁이. 나이나 노래쟁이라는 타이틀이 좋아. 발라드계의 쟁이. 노래쟁이 그냥 노래쟁이 김범수. 노래쟁이. 그냥 이렇게 뭐 대장장이라고 하잖아. 대장장이 어떤 기술을 아주 오랫동안 연마한 사람들을 발라드장이. 쟁이라고 하는데. 노래쟁이. 나는 노래쟁이라는 얘기 들을 때 노래. 제일 장인 좋다 장인. 발라드 장인. 어. 발라드계의 엘라스 뭐 이런 거 괜찮은데. 엘라스 들어온 거 있죠. 엘라스 비달 삼순. 비달 삼순. 발라드계 비달 삼순. 그래. 마음대로 해. 뭔 말 좋냐고. 마음껏 즐겨. 괜찮아. 야 형님 엘라스 이렇게. 엘라스 댄스 다 할게네. 오케이. 공개하는 거구나. 너무 좋고. 아 그래.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이렇게 내려가는 좋아 좋아 혹시 뭐 수시고 뭐 있나? 노래쟁이 나는 뭔가? 사실은 어중 뛰어서 어중간해서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김범수 하면 진짜 노래로는 거의 그냥 그치지. 끝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처럼 좀 어중하면 이게 노래를 어중이라 어중하면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삑사리가 나도 편하고. 그럼 발라드계 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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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 이 어중이 어중이가 안 사니까 떠중이 어때? 어중이 아니니까. 너 어중이야. 떠중이. 아니야. 떠중이 뭐 하고 싶어? 발떠. 발떠. 괜찮지. 발떠 어때? 발떠. 아 발떠 발떠 좋다. 꼴뚜기도 괜찮은데 꼴뚜기. 발라드계 꼴뚜기. 발꼴. 발꼴. 괜찮네. 아 괜찮네. 좋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창모 뮤직비디오 한번 출연한 적 있네. 어, 그치. 그때 나한테는 전화도 안 했어. 그냥 톡으로 자기 뮤직비디오 주소를 보냈어 그냥. 장소를 바로. 어 출연 의사도 안 물어보고. 아니. 파주 어디라고. 아 그때는 내가 진우한테 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그 정도는 해줄 거라는 기대치가 있잖아. 이거 안 오면 나한테 혼날 거 아니, 그러기 우리가 군복 벗자마자 반에 전세 역전돼갖고 아, 저, 난 형님이라고 하거든, 평소에는. 형님, 잘 지내시고 깨끗하게 한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보냈을 때도 올 거라는 그 기대치가 있잖아. 그치. 그 감각이 있어서 주소만 보냈는데 오더라고.